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우승한 김혜진이 오늘 귀국했습니다. 김혜진은 자신의 롤모델인 김연아와 함께 훈련하며 기량이 늘었다며 공을 돌렸습니다.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향한 당찬 포부도 밝혔는데요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맨 처음엔 잘 실감이 안 났는데 막상 시상식에 올라가서 애국가도 들리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평창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으면 출전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하고, 그러니까 다 보여드리고 하는 게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.